여러분 그 혹시 동경삼재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동경삼재? 예, 예. 당시에 그 일본 유학생 출신 중에 가장 주목받는 세 명의 천재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춘원이광수, 육당춘암선, 벽초홍명이 이제 요 세 분을 이제 일컫는 거예요. 네. 아, 동경삼재. 특히 그 당대에 춘원이광수와 육당춘암선은 아주 유명한 라이벌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, 예, 이팔 독립선언서를 네. 춘원이 썼다고 하니까 네. 야 그럼 내가 질 수 없지. 자극받은 거예요? 네, 그래가지고 3일 독립선언서를 육당춘암선이 썼다고 하는 카더라가 있어요. 아, 아, 재밌다. 그럴 수도 있겠다. 네. 설득력 있는 카더라고. 아, 진짜 양대 천재가 네. 정말 경쟁적으로 어떤 뭐 독립선언서를 썼다. 이 장면 한번 또 그려보세요. 야. 정말. 두근두근하잖아. 그런 건 바람직한 경쟁이죠. 그러니까. 그렇죠. 원래 이렇게 좀 약간 탑에 속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어떤 팽팽한 긴장감, 라이벌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. 맞아, 맞아. 그 혹시 또 우리 위시님 같은 경우에 누가 뭐 라이벌로 이렇게 좀 떠오르는지? 저는 뭐 없어요? 시인들 가운데는 당대에는 없는 것 같고. 당대에 없어. 네. 아무튼 저는 네. 저보다 술 잘 마시는. 네. 최원정 아나운서가 잘 알고 있어요. 최원정 승! 이게 의문의 일패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네. 그 전에 그 이팔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 네. 또 이광수가 썼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최남수 3.1 독립선언서 썼잖아요. 네. 사실 당시 천재도 있어가지고 읽어보면요. 되게 냉철하면서도 뭉클해요. 이게 네. 상당히 상반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광수가 더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. 큰일 났어요, 교수님.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막 하셔도 되는 거예요. 이팔 독립선언서가 훨씬 더 네. 식민지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했어요. 아, 그리고 결정적이다. 협정을 하겠다 이렇게 맞아. 되어 있으니까 그럼, 네. 독립선언서로서의 어떤 이 전체적인 아. 틀? 이런 네. 걸로 봤을 때는 참 잘 썼다 이런 생각을 아니, 하게 되는데 혈기, 혈기방강한 청년이고 네. 이쪽은 민족대표가다 보니까 3.1 독립선언서는 좀 완곡하게 쓴 거죠. 근데 민족대표들 다 젊어요. 아, 근데 동경은 학생대표고 이쪽은 민족대표인데 그렇게 하, 근데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다는 게 너무 웃겨요. 3.1 운동은 청년 운동이다 라고 여의도에도 붙어 있어요. 자, 최남선이냐 이광수냐 개인 취향이니까 네, 누구나 라이벌은 교수님이네요. 아무튼 그런데 아니, 그래서,